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는 충주 도심에서 서충주 신도시 입구를 지나 노원면 방향으로 주행 중이고요. 잠시 후면 북충주 IC를 통과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 한적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아주 미니미니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북충주 IC로부터 전원주택까지 가는 경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 다리를 건너 직진을 하면 노원면 수제지가 나오는 건데 저는 수룡폭포가 있는 수룡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고요. 이쪽 방향은 탄산 온천으로 유명한 강성 온천으로 향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앙성 온천이 앙성 경전철역까지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분에서 20여분 정도 걸리겠네요. 북충주 IC로부터 전원주택까지는 약 7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배속으로 속도를 높인 거고요. 더 빨리 3배속이나 4배속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멀미하실까봐 그냥 2배속으로 보여드리는 중인데요. 혹시나 지루하신 분께서는 2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 되겠고요. 참으실만한 분들은 그냥 2분 정도 더 드라이빙하는 것으로 하시죠. 참고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요 길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울에는 다양한 민물고기가 많아서 철렵의 명소라는 거 살짝 어필해 보고요. 원래는 다리 건너 우회전해서 바로 좌회전하면 되는데 1톤 차가 있어서 좌회전해서 우회전 해야겠네요. 잠시 전에 제가 올라왔던 그 길이죠. 요 아래로 60여 미터를 내려가면 마을도로가 나오는 거고요. 좌회전에서 400여 미터를 진행하면 개울 건너 2차선이 나오고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 노원면 수제지와 북충주 IC가 나오는 겁니다. 요 마을은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 중에서도 채 10가구가 될까 말까한 작은 마을이네요. 언덕 위에 아주 미니미니한 작은 주택 한 채가 보이시죠? 물어보나마나 오늘이 소개주택이겠죠?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건축을 하다보니 주택의 향을 북향으로 잡았네요. 그럼 잠시 주택의 앞마당에서 보이는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쪽의 시원스러운 전망 한번 둘러보고 가실까요?
멀리 정면에 보이는 봉우리는 해발 482m의 국사봉입니다. 요 미니미니한 주택의 면적은 22평입니다. 단독주택 용도의 경량 철골조로 2010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13년차 전원주택이네요. 주택의 용수는 지하수를 이용 중인데 대형 관정인 대공으로 파서 수질이 안전은 물론 물맛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대지와 임야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지를 보시는 중이시고 요 또랑이 대지의 동쪽 경계가 되겠네요. 대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 면적은 150평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대지의 건축 면적은 60평까지 가능할 테고요. 22평의 주택이 너무 미니미니하다면 증축을 하면 되겠죠? 이쪽은 주택의 남쪽 편인데요. 언덕 위로 고추밭이 보이실 텐데 주택에 딸린 텃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뒤편, 그러니까 주택의 남쪽 핏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텃밭이고요. 출입문이 보이는 곳은 보일러실입니다. 이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이고 취사는 LPG를 사용 중이네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주택 외부와 주택을 둘러싼 대지를 보신 거고요. 대지의 서쪽 경계는 주택의 서쪽 라인과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지의 남쪽과 서쪽에 접해 있는 임야를 보여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지목만 임야지 실상은 밭으로 쓰이고 마당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임야의 면적은 309평에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칡덩굴이 우거져 있는 안쪽의 밭으로 사용 중인 부분이 주택에 딸린 임야가 되겠고요. 임야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 언덕 뒤편까지 이어집니다. 잔자갈이 깔려져 있는 마당의 일부와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도 임야에 속하네요. 유실수가 심겨져 있고 덩굴이 우거진 곳이 임야의 북쪽과 서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서쪽편에 호박덩굴이 덮여있는 부분과 벤치가 놓여진 곳도 임야에 속합니다. 혹시 잠자리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잠자리랑 치열한 눈싸움 중인데요. 에이, 제가 졌습니다.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수풀이 우거진 안쪽까지가 임야의 경계일 듯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22평의 단층주택과 150평의 대지에 딸린 마당으로 밭으로 이용 중인 309평의 임야를 둘러보신 거고요. 이 22평 주택과 459평 토지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는 분께서 연락 주시면 매수자 편에서 가지끈 조율해 보겠다는 거 아시죠? 이제 주택 내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현재 전세 임대 중이라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말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량 철골조로 2010년에 준공된 22평 면적의 단층주택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정면에 보이는 커다란 창은 거실창이 되겠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서 계신 뒤로 보이는 창은 작은 방의 창이고요. 작은 방의 뒤쪽에 욕실 화장실이 있답니다. 거실이 안쪽에는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현관문이 북쪽으로 나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거실인 거고요. 거실이 오른쪽에 큰 방이 위치해 있다니까 주택의 서쪽에 나 있는 이 창문은 큰 방의 창이 되겠죠. 연락 없이 무단으로 집 반경 내에 접근하지는 마시라는 세입자분의 부탁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텃밭과 넓은 마당을 갖춘 시골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수록리 마을이 사이드에 위치하고요. 비포장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50평, 단층주택 22평에 마당과 텃밭 309평이 있습니다. 북충주 IC와 면수제지까지 주행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맑은 공기에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원주택이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